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 영화 중 꼭 봐야 할 재난영화 베스트 5입니다. 재난영화라고 하면 화재, 지진, 해일, 외계인, 바이러스 등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종 직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영화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개의 영화 전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기준으로 골라봤고요. 영화는 저의 취향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랑 취향이 비슷하다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일 겁니다. 물론 재미가 없더라도 취향 차이로 가볍게 넘겨주시고, 난 이 영화 정말 재미없었는데, 그런 영화도 누구에게는 정말 재밌는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요. 암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월드워 Z입니다. 이 영화는 좀비 영화인데 좀비 영화 중 가장 평점도 높고 유명한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좀비 영화 중 아직까지도 1위로 생각하고 있는 영화이고, 그만큼 연출과 스토리, 긴장감, 몰입감 전부 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비가 모이면 이 정도로 무섭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특히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만큼 당연히 연기력도 좋았고요. 게다가 좀비 영화 하면 대부분 엄청 다 잔인한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15세 관람가라서 좀비 영화 입문하기에 딱 좋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브래드 피트가 UN 소속 조사관인데 그냥 평범하게 도로로 지나가는 길에 이상한 지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어버리자 경련을 일으키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을 물게 되고, 즉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급속도로 퍼지면서 인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브래드 피트와 가족은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유엔기지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기지에서 지내는 조건으로 브래드 피트는 임무를 다시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적임자로 지목이 되고, 전 세계를 돌면서 좀비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스토리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국도 잠깐 등장하게 되는데 한국이 최초 발생지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좀비 영화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만 하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계속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현실적인 영화로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재밌게 봤던 영화고 그 이후 스토리가 궁금한 만큼 월드워 Z2가 나오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2012입니다. 이 영화는 2009년도 영화로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하나, 그 당시에 정말 괜찮게 본 재난영화로 지구 멸망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뭐 지구 멸망에 대한 예언과 과학자들의 경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마야의 달력, 즉 2012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치고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영화이고, 감독이 워낙 재난영화 전문 감독이라서 투모로우, 인디펜던스 데이를 히트시켰던 만큼 특수효과도 정말 괜찮았고, 지구를 아주 정말 화려하게 부수고 거대한 스케일과 화려한 CG만큼은 정말 그 당시 최고였던 영화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영화 내에서 지질학자에 의해서 지구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대륙판이 이동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 정보를 정부와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철저하게 국가 기밀, 즉 비밀리에 거대한 배 노아의 방주를 티베트에 건설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 예언대로 지구의 변화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노아의 방주까지 알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 배가 사실 이미 VIP들은 알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만 탑승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과연 주인공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을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으로 영화는 조금 긴 편인데 볼거리는 많지만 스토리 자체는 결말에 다가갈수록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족의, 지구 파괴, 인간의 이기심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샌 안드레아스입니다. 제가 선정한 다섯 개 영화 중 가장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션 배우로 워낙 유명한 드웨인 존슨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로, 이 배우가 등장하면 왠지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전혀 나오지 않고 가족의 화려한 CG가 가장 볼만한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난영화라고 하면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되지만 이 영화는 오직 지진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스케일로 봤을 때는 최고라고 할 정도로 가장 거대했던 것 같고,
역시나 CG 또한 어색하지 않고 실감나게 아주 잘 살렸습니다. 건물들이 충돌하고 무너지는 디테일이 엄청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끊어져 큰 강도의 지진이 발생되는 영화인데, 주인공이 LA 소방대장, 즉 구조 헬기 조종사로 등장을 하고 지진이 발생하면서 가족들이 고립이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가족들을 모두 구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재난 영화의 특성상 이 영화도 스토리는 빈약하지만 화려한 볼거리만큼은 충분하고, 너무 진지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코믹적인 요소도 꽤 있어서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면 딱 괜찮은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투모로우입니다. 이 영화 또한 아까 소개했던 2012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04년에 개봉한 그 영화보다 더 오래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정말 유명했던 재난영화로 손꼽히고 있고요. 물론 오래된 영화만큼 최근 영화처럼 CG가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04년작 치고는 정말 괜찮은 퀄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재난영화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스토리나 연출도 뛰어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에 몰입감도 좋았고요. 지금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그 소재를 다룬 영화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상학자인 제롤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감지하고 미리 대비하라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갈등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짜로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고 결국 지구가 빙하로 뒤덮이는 스토리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화려한 CG보다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현실감과 분위기가 더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재난 영화를 좋아한다면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영화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까 2012 영화에서도 나왔던 노아의 방주, 그거를 제대로 녹여낸 영화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실제로 담아낸 영화이고, 물론 100% 성경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아닌 소재와 큰 틀만 성경에서 가져오고 허구의 요소들과 살짝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난 영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취향 차이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이지만, 내용 자체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가볍게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재난 영화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말씀을 듣게 되고 대홍수로 인간 세상을 정화할 것이며 이를 피해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암수 한 쌍만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노아를 욕하거나 방주를 비판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비가 계속 내리면서 모든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인간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본 느낌은 신앙의 의미보다는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이랑 생존을 손에 쥐고 있는 노아의 갈등을 담은 영화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선정한 넷플릭스 재난영화 베스트 5를 소개해봤고요. 넷플릭스 관련 이벤트가 있어서 추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올레TV에서도 이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 올레TV 가입할 경우 100명을 추첨해서 넷플릭스 홈캉스 세트 한정판을 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넷플릭스를 평소 자주 보지만 이번에 올레TV 가입 예정이라면 100명 추첨해서 준다고 하니까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